네, 안녕하세요. 문정원 코치입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 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제품 리뷰를 하는 제품 중에는 GTM 제품이 유독 많죠. 네, 이번에도 GTM에서 기존에 인도산 플레이트를 대체하는 플레이트가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여기 GTM 로고가 박혀 있죠.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 국산 제품이고요. 뒤집어서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네, 영 스포츠 플레이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스피드 플레이트예요. 네, 영 스포츠 좀 흔히 말하는 고가 플레이트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던 제품인데요. 이번에 GTM에서 이제 영스포츠 플레이트를 정식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런칭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있었어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비싸서 못 썼던, 그쵸, 그런 제품이죠. 근데 가격대는 좀 이제 GTM에서 저렴하게 나왔어요. 뭐 가격은 뭐 따로 공개는 안 하겠고요. 가격 대비 성능은 확실히 좋은 플레이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고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입증이 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요거를 리뷰하기 전에 제가 일단 기존의 플레이트와 다른 점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삼바리 트럭을 잡아주는 피벗 부싱이 재질이 고무 패킹이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재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고무 패킹이 아니라 쇠똥이에요. 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 점은 일단 나중에 제가 착화감을 조립을 하고 나서 테스트를 해보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가장 큰 다른 일반 스피드 플레이트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이게 잘 잡히나? 네,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지금 초점이 잘안 잡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삼바리 트럭이 X를 잡아주는 역할이 생각보다, 이게 이제 저희가 브레이크를 잡는다든지 그러면서 이 엑셀이 많이 흔들리거나 빠지거나 해요. 한번 빠지거나 그러면은 다시 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접을 한다든지 뭐 그래도 다시 갈아내고 이쁘게 만들어도 다시 부러지고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근데 보시면은 육각으로 이 엑셀을 조절해 줄수 있는, 잡아줄 수 있는 고정 역할을 양쪽에서 합니다. 요게 굉장히 지금 이 플레이트의 장점입니다. 엑셀에 뭐라고 해야 되지? 유지성도 올려주고 수리를 할수 있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왜 제가 짚고 넘어가냐면은, 기존에 일반 플레이트들 삼바리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과 이렇게 두 종류를 준비했어요. 근데 신기한 걸 보여드릴까요? 얘네들은 그렇게 조여주는 육각, 볼트, 홈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생겨요. 엑셀이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요. 그죠? 안에서 고정, 엑셀을 고정해주는 부품이 부러지면 이렇게 돌아가고 결국에는, 네, 이렇게 엑셀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은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거리는 엑셀에 바퀴 베어링을 꼽아서 덜덜덜덜거리면서 타게 되죠. 네, 이런 현상이 웬만한 스피드 플레이트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질병, 고장 났을 때, 이거는 뭐그 유명한 타스타 제품의 스피드 플레이트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로고와 타스타 굉장히 고가이자 명품 스피드 플레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X3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GTM에서 수입한 영 스포츠 플레이트에는 이 X를 잡아주는 육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칭찬할 만한 플레이트예요. 요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현명한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X를 잡아주는 게 볼트가 아니라 우리는 똑딱이죠. 네, 이 똑딱이가 딸깍하고 우리 바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일부러 다 접어놨어요. 이렇게 체결을 했을 때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네, 포커스가 잘 안 맞는 점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90도로 딱딱딱딱 잘 꺾여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저희가 이제 다른 일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장이 많이 나요. 보시면은 지금 정확하게 90도로 안 꺾여 있고 약간 대각선으로 꺾여 있어요. 일자로 펴볼까요? 이렇게 해서 바퀴를 체결을 하고 올리면은 90도 조금 안 되죠? 얘가 이 상태에서 놀고 고정이 돼요. 안에 있는 스프링이 항상 일정하게 잡아주지 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요. 그죠? 이러면은 바퀴가 제대로 물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유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영스포츠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격 없이 90도로 딱딱 잘 잡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칭찬합니다. 어떤 플레이트라도 얘 똑딱이의 가장 단점이에요. 단점인데 얘가 바퀴를 잘 못 잡아줘요. 나중에 사이드 잡든가 뭐 하든가 하면서 얘가 움직여 버려요. 근데 요거는 지금 90도로 정말 딱딱딱딱 다 잘 잡혀 있어요. 물론 얘도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 아주 난리 났죠.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면서 조금씩 틀어집니다. 네, 요 내구성은 제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이렇게 아예 꺾여버리는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집중적으로 봐왔고요. 나머지는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니까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스포츠 스피드 플레이트를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정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많아요. 일단 피부 부싱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3바리 트럭을 잡아주는 X를 잡아주는 이 볼트까지 육각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뭐 다른 타사 플레이트들처럼 뭐 번쩍번쩍 빛이 나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은 없어요. 약간 투박합니다. 투박한데도 밸런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대가 성능이 굉장히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슈즈를 조만간 구입해서 다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사용 후기까지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GTM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제품 리뷰를 허락해 주신 GTM 사장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그리고 강습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려야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